보니까 아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바로 옆에 제가 있었거든요. 어, 소개할게 정연이 언니 안녕하세요. 근데 언니가 어머 이런 거에는 그때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안 그러면 김희선이 아니야. 제가요? 네, 설마. 근데 못 보셨나 봐요 저를. 그때 뭐가 오해가 있었겠지. 네네.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사이 안 좋은 사람 따로 있어요. 네. 안 보였나? 뭐야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냥 공감을 해. 아 진짜. 아담한테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안 볼 수도 있지 너무 아담하시니까. 아니 뭐 키가 50cm도 안 돼요. 안 보이게. 안 선생님 뒤에서 충분히 안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계실게요.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이제 둘이 의외로 친하네. 말도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친해요? 친구예요. 아 친구구나. 사실은 저보다 누나일 거예요. 전 친구할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입사 더 빠르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물어보더니 나이가 같더니 그다음부터 친구하자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김성경 씨는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계속 동갑이라고 표현했고 김현욱 씨는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저는 김현욱 씨랑의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도 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뭐 한류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저도 좀 이렇게 업혀가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은 나도 똑같아. 김현욱 씨가 제가 업혀간 정도는 아니잖아요. 자꾸만 업어달라고 하죠. 아니 근데 자꾸만 업어달라고 하죠. 아니 현욱 씨가 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원빈 조인성. 제가 아침 토크쇼를 하는데 원빈 조인성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니 어디서 그런 낭설이 나온 거예요? 아 진짜요? 아줌마들 무시하는 아줌마들은 예 네. 아니 어머님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 어머니들이 저기 정체가 뭐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일단 결혼하신 근데,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 엄마야? 근데, 누구 엄마냐고. 근데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아, 싫어하진 않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안 좋아. 아니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두 가지는 꼭 믿어주세요. 첫 번째는 결혼하신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 두 번째는 아나운서 중에 행사 탑3 안에 아 맞아요 맞아요 섭외 순위로 와 네. 저는요 근데 아나운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원하는 원 이제 행사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격식 있고 좀 포멀하고 이런 행사를 아나운서를 많이 쓰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나운서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한 4,500명이 됩니다. 네. 네. 이 협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아무리 딱딱한 행사라도 두 번 이상은 웃기자. 아하. 거기 있는 분들을 그것도 그냥 막 유머러스하게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웃기는 게 아니라 격조 있게 뭔가 거기에 맞는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아니 누가 웃기네 왜 이렇게 웃겨요 왜 이렇게 웃겨요 행사하는데 아니, 근데 행사 갔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좀 이런 거죠 이제 스타일. 굉장히 격식 있게 해야 되니까 딱 가면 돼 안녕하세요 오늘 차를 맡은 아나운서 김윤욱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요 이 자리에 맞는 아나운서를 뽑는 인터넷 투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다들 하셨죠? 거기에 제가 당당히 오늘 함께하고 싶은 MC 1위로 뽑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내요, 거기를. 거기서 이 사람들 언제 투표를 했지? 막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 아, 그게 대단한 스킬이에요?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대단한 스킬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포멀한 행사할 때는 그 정도까지 해도 웃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웃겨야 되는. 개그를 여러 개를 해요. 근데 예전에 MBC에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거를 개그화시킨 게 있어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큰아들은 판사고 둘째 놈은 변호사고 셋째 놈은 검사고 큰아들은 판사고 둘째 놈은 변호사고 셋째 놈은 검사고 이 소리는 화신의 신동엽 씨가 뻥치는 소리입니다. 뻥치는 소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계기가 있어요. 아 얘를 야 이거는 안 통하네 이게. 아니 잠깐만. 차라리 처음에 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잠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신 지금 이렇게 스케치북을 들었는데 이거 인터뷰할 때 이것만큼은 영업 비밀이라 자기는 안 하겠다. 이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써먹기 때문에. 아 진짜로요? 김현욱 씨. 지금 순간적으로 김현욱 씨 너무 이렇게 째려봐가지고. 약간 좀. 아니야.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목소리가 좋으신 거예요. 그게 우승 포인트가 안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아. 네.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네, 이렇게 듣다가 눈을 감고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아, 눈을 감고 들었어요? 네.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그 있잖아 신동엽은 판사고 있잖아 그건 어때요? 신동엽 판사가 아니죠. 그건 원래는 그게 많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아닌 것 같죠?